자, 네 번째입니다. 위험물의 연소 형태. 역시 출제 자주 되는 범위에 포함되고요. 기체의 확산, 기체의 연소 형태에서는, 연소 형태에는 확산 연소라는 것과 혼합 연소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냥 종류 두 가지만, 아, 이런 게 있네, 알아두시면 되고요. 액체 연소 형태에도 증발 연소하고 분해 연소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액적은 잘 안 나오지만 액체 연소 형태에 포함된다라고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고체입니다. 실기시험 문제입니다. 고체 연소 형태 네 가지를 쓰시오, 쓰시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뭡니까 답은? 분해 연소, 표면 연소, 증발 연소, 자기 연소입니다. 먼저 이 네 가지의 정의는 교재에 나와 있는데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 더 중요한 건 이 연소 형태에 해당하는 예들입니다. 예. 어떤 물질들이 이런 형태를 하는지를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먼저 분해 연소에는 석탄, 목재, 종이,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물질이 되고요. 표면 연소에는 목탄, 얘는 수치죠. 그 다음에 코크스, 탄소, 그 다음에 금속, 분말들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증발 연소는 고체이지만 증발한다 그랬죠. 황, 나프탈렌, 양초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자기연소는 위험물 중에서 제5류 위험물이 자기 반응성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5류 위험물 연소 형태는 자기연소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요거 한번 보죠. 양초. 양초. 양초는 고체입니다. 근데 연소할 때, 탈 때 보면 촛농이 고이죠. 거기서 가연성 가스가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불이 지속적으로 붙는 거죠. 그래서 양초는 고체이지만 액체 상태로 녹은 상태에서 증발을 해서 연소를 시키고 있는 부분이라 얘를 여기에 증발 연소에 포함을 시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